안녕하세요. PGA 클래식의 골프의 매치다. 옥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오프로치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제가 허리를 이용한 스트로크를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그 스트로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리 맞추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리 맞추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한 얘기가 감으로 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감으로 쳐요. 그런데 그 감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이 있을 때 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골반이건 어깨건 허리건 다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시죠? 허스키 뉴욕에서 멋진 가방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프로치 거리 맞추는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스트로크 크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골반으로 하는 거, 그리고 어깨로 미는 거, 그리고 허리를 세우면서 드는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어쩔 수 없어요. 거리는 스윙 크기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들 시계를 딱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예요. 제가 들 때는 이쪽이 3시 방향이에요. 제 기준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이게 지금 9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시예요? 8시. 그리고 7시. 왜냐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 지금 3시니까. 근데 3시는 관계없고 9시예요. 9시까지 들게 되면 30m가 나가야 합니다.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8시까지 가면 20m. 그리고 7시까지 가면 10m가 나오는 클럽을 일단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가령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뭐 어프로치하면 무조건 A를 쓰고, 남자분들도 물론 초보 골퍼들은 이렇게 쓰는데, A는 그냥 이름이 붙은 거지 꼭 어프로치를 하는 클럽은 아니에요. 저희는 샌드를 주로 많이 써요. 뭐 56도 웨지라든지. 그래서 백스윙을 요만큼 들면 클럽 샤프트가 보통 뭐 프로에 따라서 손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샤프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위치 9시까지 오게 되면 이건 30m다. 그러면 이렇게 든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골반이죠. 그래서 3시 들고 골반. 그러면 한 지금 33 정도 나갔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들고 어깨 쭉 밀면 이거는 한 28m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들고 허리 이렇게 들면 딱 20m부터 한 32 정도 나갔네요. 그러니까 그 선을 갖다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스윙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만큼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하프 스윙이면 돼요. 그래서 스윙을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프 스윙으로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리고 여기에서 허리 이렇게. 이거 잘못 치면 뻑 제 얼굴 맞는 거예요. 또 골반 하프 만들고 이렇게. 저도 이제 놀라는 거죠. 기움질 하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어프로치는 뭐 벽에다 쳐도 되는 거죠. 내가 하프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나는 골반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거를 30을 칠 수가 있어. 또 나는 어깨로 갈 거야. 하프 쭉 어깨로 밀었어요. 어깨로 밀었더니 지금 한 31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 하프 이렇게 해서 이거 약간 제가 뒷땅 쳤네요. 다시 이제 뭐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니까 자 하나 둘 푸셔. 이번엔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한 34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스트로크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스트로크 방식이 내가 이렇게 9시 방향으로 했을 때 30이 나가는지를 찾아야 하고 클럽도 찾아야 돼요. A가 나갈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샌드 정도면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샌드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A로 쓰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8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정도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올라가도 돼요.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관성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 손으로 칠 때는 막 멀리 높게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만 들고 그냥 골반 또 이 정도만 들고 어깨 쭉 미는 형태 20m 지금 맞추는 거니까 자 지금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들고 허리 쭉 하면 뭐 거의 한 이제 짧은 거리가 한 10% 오차율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8시 골반 해서 보내주는 거고 아무래도 골반은 볼이 덜 뜨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밀어주고 어깨에서 쭉 밀어주고 그 다음에 허리 우스 쳐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반만 들었을 때를 이병옥이가 30을 만들어 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20이네. 그러면 7시. 7시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겠네. 여기서 한 요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 7시. 10 정도만 치는 거예요. 골반. 그리고 사실은 뭐 좀 런까지 봐야 되니까 요 정도 들고 어깨 쭉 미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어깨는 거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스 허리. 그럼 볼도 잘 뜨고 거리 내기도 쉽고. 그러니까 허리가 골반은 약간 낮으면서 착착착착 스핀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리가 다 짧은 걸 볼 수 있고 어깨와 허리는 아무래도 캐리가 많기 때문에 좀 거리가 더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똑같이 7시인데 골반은 딱 떨어져가지고 바로 스핀에 의해서 서는 이런 게 보이지만 같은 크기인데 어깨는 쭉 밀면서 그 거리가 다 나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요. 골프를 안 치다가 치잖아요. 스윙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스윙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숏게임에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감각이 떨어졌다, 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거의 선수들은 숏게임에서 그 감을 못 찾으면 스코어를 못 줄이는 거예요. 2분파는 웬만하면 다 쳐요, 선수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5언더, 6언더, 7언더를 치는 건 정교하게 숏게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 안 하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프 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9시 방향일 때는 30, 8시 방향일 때는 20, 그리고 7시 방향일 때는 10이라는 거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프로치 마지막으로 그 중거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요. 여기 9시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숏 어프로치 거리 맞추는 방법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시즌2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오기류였습니다. 절대!